안녕하십니까. 화성방송입니다. 7월 3일 오후 3시경 우정읍 사무소에서 우정읍 기업인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우정읍 기업인협의회는 화성시 우정읍 기업인들의 권익대변, 회원기업 간의 산업정보 교환, 기술협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우정읍에 위치한 100여 개의 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날 총회엔 26개의 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홍사승 우정읍장의 축사로 시작한 총회에선 임원 선출과 회칙 결정 등이 이루어졌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덕 회장은 기업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루며 신나는 기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창립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 회장직에 당선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정읍 기업인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하만용 시의장, 이순철 화성도시공사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하만용 시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도록 힘쓰겠다며 우정읍 기업인협의회가 화성시의 기업인협의회 중 가장 으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안녕하십니까. 와중에도 우정읍 기업인협의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정읍 지역은 세계적인 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관내에 1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사회의 제반 여건이라든지 또 기업인이 함께하는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대로 된 기업인회가 형성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정읍 기업인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이 지역의 기업인들 간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또 함께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는 아마 중요한 협의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신 모든 기업인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인회가 더욱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정읍 기업인협의회의 창립으로 우정읍의 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공에서